다음 기사는 YTN 최형진의 오뉴스라고 하는 프로가 있네요. 코로나로 관심 집중 면역력 7시간 이상 수면 중요라고 하는 타이틀로 올라와 있네요. 키워드가 이거네요. 수면 부족, 면역세포의 활동성 낮춰. 30분 이상의 낮잠, 호막잠은 수면의 질을 낮춰. 7시간 이상 자야 감기에도 덜 걸려. 여기서 보면 이제 수면과 면역력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산백병원 신경과의 박혜리 교수께서 이런 상담을 진행하고 있네요. 낮잠을 3시간 자고 밤에 4시간을 자서 7시간 맞추는 건 도움이 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고요. 낮에 자는 잠이 밤잠 같은 수면의 질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낮잠은 30분 이내로 주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낮에 자는 잠과 밤에 자는 잠은 이 수면 사이클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낮잠은 아주 짧은 5분 10분만 자도 컨디션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짧게 자야지 많이 잔다는 거는 결코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예방과 관련해서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과 함께 잠을 잘 자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으면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수면 부족이 바로 이런 면역력 저하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졌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면이 부족할 때 우리가 바이러스 감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인 T세포나 NK세포들의 기능이라든지 활동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에 더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잠의 질이 면역력에 미치는 영향도 상관성이 무척 큽니다. 7시간이라는 기준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간으로 따지는 것보다는 침에 일어났을 때 내 컨디션이 좋으냐 안 좋으냐로 설명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이 잤는데도 개운하지 않다 혹은 많이 잤는데 계속 피곤하고 졸리다 이런 호소를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아마 수면의 질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의 질이 낮다고 하는 것은 얕은 잠이 1단계 수면만 이렇게 계속해서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거나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게 잠을 자는 동안 잦은 각성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수면의 질이 낮으면 수면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면역력 저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깊은 수면이 들어가야 우리 몸이 제대로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가는 겁니다. 이 깊은 수면이 약 20에서 25% 정도를 차지해줘야 정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렘수면이라고 하는 꿈수면은 뇌 기능을 회복하는 시간이거든요. 역시 20에서 25% 정도를 확보를 해줘야 뇌 기능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무호흡증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지속적으로 사이클을 그리지 못하고 자꾸 단절이 되면 수면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게 돼서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죠. 일단은 충분한 수면을 확보하고 계신지 생각을 해보셔야겠고요. 내가 충분한 시간 규칙적으로 자는데도 그렇게 많이 졸린다고 한다면 수면 무호흡증이라든지 다른 수면 질환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가능성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정말 쉬운 게 있거든요. 바로 이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코골이 어플을 찾아보시면 많은 종류의 어플들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스노우랩이라고 하는 어플을 쓰는데 그러면 코골이가 얼마나 심한지 무호흡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들어보면 내 수면 상태를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코골이하고 무호흡은 소리가 전혀 다릅니다. 이 정도면 그냥 가벼운 단순 코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이제 목이 막히는 목골이 단계입니다. 이거는 곧이어 무호흡과 저호흡으로 금세 변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들어보고 내 상태를 짐작해 볼 수 있고요. 내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병원을 가서 수면 단검사를 하고 양압기나 수술이나 이런 걸 하기 전에 분석을 해보고 원인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수면건강연구소에 오시는 아주 간단하고 빠른 방법이 있겠죠. 와보시면 좀 더 확실한 상태들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이나 면역력에 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많은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뉴스들을 하나씩 하나씩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을 다음에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